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SP월세를 보겠습니다. SP월세 과연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분의 전문가는 수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 SP월세를 다시 수소가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더 간다 의견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왔다라는 의견으로 오늘은 좀 상승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SP월세를 오늘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하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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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매주 월요일에 두 분의 조합, 꿀조합으로 저희가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오늘은 SP월셀이네요. 수소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또 힘을 받으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SP월셀 근데 의견은 좀 엇갈리는데 어떤 분이 먼저 당연히 정태훈 선생님이 먼저 제가 설명을 해주시겠죠. 네. 꿀조합을 이제 10시에서 6시에 또 찾으셨네요. 네. 일단은 저는 뭐 오늘은 뭐 조정을 받을 지연정 앞으로는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오늘 올라갈지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아, 네. 그러나 오늘 하루만 볼 게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수소법 개정이 거의 될 거라고 봅니다. 뭐 법안소에서 통과가 됐고 이제 네. 법사위 올라갈 거고 뭐 부사에서는 통과가 되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여당이 아직까지 다수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국회에서 통과가 될 거라고 좀 보는데 뭐 수소법 내에서도 이제 SP월셀 같은 경우에 좀 호재가 될 만한 부분이 전 이 부분입니다. 연료전지 가중치 부여 이 부분인데 이게 아마 조금 SP월셀이라든지 두산피월셀 같은 연료전지 기업들에 대해서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료전지 가중치를 좀 부여를 하게 되면 일단 어쨌든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공급 의무 비율 이 부분 좀 부담이 완화가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죠. 풍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네. 얘기하고 있는 수소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이게 결국 중요한 건 발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그 발전 효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수소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보고 의무화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수소 역할이 상당히 커지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 타 에너지원 대비해서 수소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일단 어쨌든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 영국에서도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좀 대두가 됐었는데 바람이 안 불어서 풍력 발전을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네. 좀 벌어졌는데 적어도 수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좀 봐지고요. 그쵸. 그리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또 참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또 여름에 장마철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장마철에 또 해가 안 뜨니까 발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대체할 만한 부분 좀 수소라고 좀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 이건 뭐 수소긴 하지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 태양광 대비해서는 최소 5배 그리고 풍력 대비해서는 한 3배 정도 효율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 수소법 통과를 상당히 많이 기다리지 않았을까라는 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정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에서도 2030년까지 연료전지 보급률을 600MW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추진을 하게 되면서 뭐 수소 같은 경우 수소 사업을 하고 있는 뭐 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롯데타워 같은 경우도 자체 연료전지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료전지는 앞으로 좀 트렌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SP월셀 같은 경우는 건물용 연료전지 매출이 전체 한 85% 정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아마 SP월셀 뭐 오늘은 죄송하지만 조정을 받겠지만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SP월셀 일단은 정태근 팀장님은 뭐 든든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을 네.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상승 가능할 거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앞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수소 관련된 모멘텀이 과거의 어떤 스토리만 가지고 움직였던 부분 빼고 네. 이런 금리가 올라가는 시대에 과연 맞겠느냐. 아... 네, 이 부분이 일단 스토리는 좋은데. 그렇죠. 네. 스토리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쪽에서 이제부터 시장은 실적 나오고 성장이 확보되는 종목만 바라볼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 국내 건물용 연료전지 관련돼서 이 회사가 1위 마켓쉐어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한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평균 국내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이 한 18%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에 따라서 주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죠. 예, 그런 쪽에서 특히 올해 건물용 연료전지 매출액도 한 24% 늘어서 근데 규모가 상당히 뭐 조단일 줄 알았더니 5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은 하는데 이 성장세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쪽에서 거의 이제 1위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끌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지금 예측하는 바는 매출이 한 670억, 한 40%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50% 늘어서 상당히 기대가 높다라고 하는 게 규모가 35억입니다. 이런데 시총이 지금 1,600억까지 올라와 있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래 성장, 고성장하는 건 맞다. 근데 과거에 바라보던 기준으로 이런 성장주들을 바라보기가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수소 관련된 쪽의 전반적인 모습들도 크게 성장하면서 전기차만큼의 어떤 변화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생각보다 그렇게 밸류를 크게 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서 어떤 일단 테마적으로 움직였고요. 오랜만에 네. 움직였던 테마 정도로만 바라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PR셀에 대한 의견 두 분이 주셨는데 과연 이 긍정적인 스토리와 테마가 붙었는데 상승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처럼 이것이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그칠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에서 SPR셀 움직임도 저희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